정말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원래의 이미지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저 같은 디자인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기준 텍스트 투 이미지 AI 서비스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사용해보셔야 할 툴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그 이유를 아시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달리나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 AI 툴이 가장 유명하고 그 기능도 놀랍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 같은 초보자들이나 디자인 작업과 관련해 복잡한 프로세스 없이 쉽고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GMO.AI에서 서비스되는 강력한 무료 AI 이미지 생성 툴입니다. 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약 1분짜리 소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이미지 생성과 원래 있던 이미지의 변환 등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직접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AI 이미지 생성기와 배경 체인저가 있는데 AI 이미지 생성기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연동을 통한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30크레딧을 처음에 얻게 됩니다. 하나의 작업당 1크레딧이 차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넣을 수 있으며 배경 AI 등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운영 팁을 보니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긴 설명은 잘못된 이미지 혹은 저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적당한 프롬프트 생성을 위해 챗GPT에 미래 도시를 생성 AI로 그리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곧 미래 도시를 묘사하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결과값으로 냈습니다. 혹여 장문의 디테일한 묘사가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넘어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우측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미래의 도시 모습으로 보기에 다소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향상시키다, 편집하다, 고급 설정 등이 있는데 아마 품질을 올리거나 수정 작업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의 차감이 필요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범주나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범주는 미술, 스타일은 미래의 모습에 맞는 공상과학적으로 선택하여 이미지를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좀 미래의 도시다운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아까 결과물로 나왔던 이미지도 그렇지만 이번 이미지도 완성도가 낮다는 느낌 자체가 들지 않아서 꽤나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챗GPT로 돌아와 이번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풍경에 대한 프롬프트를 요청해봤습니다. 이번에도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넣고 범주는 미술을 그대로 유지, 스타일은 공상으로 바꿔서 생성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이 생성되는 중에 보시면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이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 추후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그럴싸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르네상스 시대의 풍경인가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프롬프트에 입력된 대로 결과물이 완성도 높게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생성기의 기능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배경 체인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제 기준에서 놀랍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눕기를 따서 배경만 바꿔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구글에 커피 머신을 검색해 나오는 아무 이미지나 저장하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눕기가 따진 모습입니다. 좌측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 체인저를 눌러 제가 원하는 느낌의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집 카테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정말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원래의 이미지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샤넬 향수 제품 이미지를 사용해 배경 체인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골든 아워 폼을 선택했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지십니까? 원래의 오리지널 이미지와는 아예 다르면서도 완벽한, 완성도가 정말 높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배경으로 쓸 수 있는 틀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주어지는 30크레딧이면 여러분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보시며 이미지 크리에이터의 완성도 높은 기능을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미지 크리에이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잡한 프로세스 없이 쉽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질 좋고 자연스러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으나 저 같은 디자인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